도형을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위해서 도형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크기를 조금 키워 놓겠습니다. 자, 30, 30, 30으로 자, 네모 도형을 여기 하나 가져왔습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 이제 이 위에 도형을 지금 스냅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도형이 바로 이 위에 올라가죠. 두 도형을 가운데 또는 왼쪽, 오른쪽 정렬을 하는 건데요. 도구에 보면 정렬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정렬 기능을 선택을 하면 컨트롤 키 눌러서 도형을 두 개 이상 선택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 두 상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적용하도록 하면 자, 지금 이렇게 XYZ축 방향으로 여기 보이는 네, 정렬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 커셔를 가져다 대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이 할 건지 이제 미리 보기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누르면 실제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또는 도형을 드래그를 해서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정렬 기능을 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 다음에 요 뒤쪽 이렇게 저는 정렬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을 한번 해 놓으면 이제 모델링 하다가 이게 틀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두 도형을 선택을 해서 그룹으로 일단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붙여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심심하니까 눈 모양을 만들어 줄까요? 원기둥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눈을 여기다 바로 가져가서 붙일 수도 있는데 정렬을 하고 붙여 주려고요. 높이랑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먼저 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 같은 모양의 도형이 여러 개 필요할 때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 복사된 도형을 어디다 둘 거냐 라고 해서 이렇게 방향이 나오는 건데요. 이렇게 뭐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저는 지금 옆으로만 지금 조금 이동을 했는데 역시나 그냥 이동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정렬이 돼 있는 상태인데 또 모르고 이렇게 흐트러뜨렸다 그러면 두 도형을 선택을 하고 정렬을 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 두 도형 정렬한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룹으로 일단 묶어 놓겠습니다. 눈이 있으니까 왠지 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다각불 도형을 이용해서 사각으로 할까요? 자, 입 모양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너무 뾰족한 것 같으니까 높이를 조금 낮추고 뭐 치수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기분 나는 대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입이 약간 이렇게 삐죽한 이런 표정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기왕 하는 거 이 눈하고 입도 또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도형을 드래그해서 선택 또는 정렬 기능을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두 도형을 정렬을 가운데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말고 가운데 정렬로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룹. 앞편에서 소개하긴 했지만 이 편집에 합치기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다 통일이 돼서 제가 일단은 일시적인 그룹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하고 입을 여기다가 이제 옮겨 주려고 하는데요. 엔더캐드에서는 스냅 기능 사용하면 좋죠. 이 스냅 기능을 켜서 자, 여기는 눈의 뒷면으로 가서 여기 이 면을 클릭을 해요. 클릭을 해서 자, 여기다 옮겨주겠다. 클릭 적용하면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이 도형이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 아이고 벌써 움직였네요 다. 자, 도형을 위로 조금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그냥 선택해서 정렬할게요. 정렬, 가운데 정렬 해서 역시 이 친구들도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로봇 닭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정렬 기능 이용해서 모델링 할 수 있겠죠?